정말 제 마음속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불성각으로 눈동자가 지켜주셔서 코로나 이 팬데믹 가운데서 조금 더 어려움 없이 한 주간 동안 이 귀한 특별 새해 봉헌 할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한국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 이른비와 늦은비를 경험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예배 눈먼 자 다시 한번 눈먼 자 치유하시네 상한 자 치유하시네 믿고 찬양합니다. 나 예배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나 예배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을 텐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또 나쁜 것도 많지 어려운 것도 많지만 또 이런 축복도 있는 것입니다. 존 페퍼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눈먼 자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You are kidding me. You got to die for Jesus. You're going to call that light? Yes. Why? Because I look to the unseen. What? Glory. Glory beyond the grave that's going to so make up for this brief life. It will look momentary and it will look light. That's the unseen you got to look at. Our light, momentary affliction is preparing for us an eternal weight. It doesn't say we'll be followed by an eternal weight of glory. That would be good enough. That would be good enough. That's not what it says. What's the unseen you're supposed to look at? You're supposed to look at the promise of God in verse 17 that says your pain is doing something for you. You can't see it. You can't feel it. Either you see it with the eyes of faith, believe it because the text says it, or you lose heart. Saranghaeun 이동훈 목사님, 정말 우리 교회 참 교우들 사랑하시는데 이동훈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나보다 더 아파하고 나보다 더 고통받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그들의 고통을 공감할 수가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문은 활짝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부흥의 시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처 입은 이웃들의 고통을 공감하는 heart를 compassion, 이 공감의 가슴을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은 저는 제 일생을 통해서 가장 힘든 해였습니다. 저의 둘째 아이, 만 42살 된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 하던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누구나 그런 것처럼 저도 치료해달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제가 더 힘있게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당연히 기도했죠. 혹시 하나님이 내 아들을 그냥 부르시면 어쩌나, 내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과연 되어 있을까, 이런 질문이 스치고 지나가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기적을 위해서만 기도하다가 그때부터 제 아들을 온전케 해달라고, 성숙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아들아,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니? 아빠,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모두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성숙한 제자로 주 앞에 설 수가 있을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쓰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빚어 만드시는 주님, 그 주님의 가장 커다란 기대 중에 하나, 내가 주님 앞에 성숙한 제자로, 온전한 제자로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 나는 사랑의 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온라인으로 이 새벽에 부흥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한 모든 식구들에게 주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숙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주님 섬기리 생명 주신 예수님 생명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버려진 이 찬송은 찾아오셔서 내게 새 지난 20,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한 찬양입니다. 찢긴 내 마음과 삶에 지킨 내 맘과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나 영원히 나 영원히 지킨 내 맘과 삶에 사랑하는 주님,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환난, 이 고통 건너편에 영광을 좀 보여주시고 일어나 다시 걷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제자의 사명, 사도의 사명,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나님의 터치, 치유의 은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주의 자비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그래서 저 밝아오는 새벽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사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이와 같이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성도들 기도의 짐을 지고 나왔사오니 그 모든 짐을 벗겨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문제 또한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은혜의 모멘텀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불선거으로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특세가 영적으로 은혜로 무장되는 백신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 특세의 기도 용사가 되어가지고 깊은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기도 제목들 응답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어찌하든지 이 광야 같은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지만 마침내 복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 한 명도 예외 없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오늘 말씀대로 왕의 위엄과 능력이 왕의 위엄과 능력 지금 이 말 이제 이 말씀 이제 이 말이었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이 말에 할렐루야 King.